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저번 시간 중고차 어플 뒤져보기 요거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준비해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면허증에 잉크도 안 마른 운전 새내기들의 연습론차랑 콜라보기. 자, 언제나 그랬듯 엔카를 켜고 차종을 보면은, 저는 운전 감각을 익히기 좋은 차로는 중형차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취향이 있기는 한데, SUV로 운전을 시작하시면은 세단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세단파도 마찬가지인데, 자신 없다고 너무 조금만 작은 차로 연습하시면은 나중에 또 조금 더큰 차로 운전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아예 중형차로 시작하면은 나중에 어떠한 차를 타더라도 운전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중형차를 클릭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탈 목적이니까 주행거리는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 10만 이하로 봐볼게요. 10, 100, 1000만, 10만. 가솔린 클릭하고, 변속기도 오토. 옵션! 여기서 안전. 이때 당시에 에어백이 옵션인 차량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 자신 참 중요하니까 에어백이랑 브레이크 잠김 방지, ABS도 클릭할게요. 판매 방식. 이것도 일반.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클릭하고, 제일 중요한 가격은, 뭐, 연습용 카트니까 저는 어림잡아서 400만 원으로 할게요. 최소값 50에서 400. 50만 원으로 한 이유는 리스를 걸러내기 위해서예요. 클릭! 주행거리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낮은 주행거리 순 이걸로 해볼게요. 첫 번째, 토스카네요. 근데 이게 주행거리가 299km인데, 이거는 제 피셜 아마 계기판 교체가 된것 같아요. 여기 밑에 내려보면은 상세 더보기가 있는데, 실제 주행거리는 5만 7천 정도 탄 차량이네요. 근데 요 차량을 보면은 전면부 마크가 쉐보레 요거 십자가로 되어 있네요. 뒤에는 에픽카라고 써 있고, 핸들을 보면은 대우 로고가 박혀 있는데 아마도 외장 엠블럼을 바꾼 차량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외장 엠블럼을 바꿔도 대우 로고보다는 요 쉐보레 마크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죠. 보면은 여기 토스카 옆에 프리미엄 6라고 적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중형인데 6기통에 6단을 달고 나온 차예요. 중형차에 6기통이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대 차들이 죄다 4단 미션이라서 가치도 꽤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뭐 변충이나 슬립이 아주아주 아주 많대요. 특히 이게 직렬 6기통이라고 해가지고 엔진오일도 무려 7리터나 들어가고 연비도 대형급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도 뭐 배기음은 꽤 고급지다는 평이 많긴 한데 인젝터 고질병을 비롯해서 잔고장도 조금은 있지만 승차감은 그랜저 TG급은 나온다고 들었어요. 가급적이면은 5단 미션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속 안정성이 좋은 차라서 만약에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시다면은 고려해볼 만한 차인 것 같아요. 토스카 내부를 보면은 다른 세단들보다 조금 시트 포지션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센터페시아라든지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조금 심플해가지고 내부가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낮은 차를 처음 타면은 처음에는 좀 운전하기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운전 실력이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뒤로 가서, 다음. 이런 구형 수입차는 건너뛰고, 오! 르삼! SM5 뉴 인프! 와, 이 차량, 정말 이 차량도 할 말이 많은 차인데, 일단 이게 동시대 차 중에서 제일 덜 늙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도로에 보면은 꽤 많이 다니고 있죠?
차는 한 10년이 지나서도 도로에 많이 남아있는 차가 명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LE 플러스 트림인데 안전 옵션이 많이 들어있는 트림이거든요. 사이드 에어백이랑 커튼 에어백까지 달려있어요. 요즘 같은 분리형 에어백이 아니기는 한데 동시대 중형차 중에서는 이러한 옵션이 들어간 차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선택 옵션이긴 했어서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들어간 매물로 꼭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SM5 뉴 인프는 제가 예전에 에어컨 필터 교체 영상을 찍으면서 잠깐 시승을 해봤었는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부드럽더라고요. 요즘 기준에는 좀 물컹거리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거리 주행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차들이 다 공통적이지만 하체 부식이나 부식된 차가 좀 많아요. 이때 삼성차가 불소 도장인가? 하면서 SM5들이 부식이 거의 없었어요. 뭐 10년 넘은 구형차 보면서 부식된 거 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은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걱정은 덜한데 이게 보면은 4단 미션이라고 연비가 좀 많이 안 좋다는 말이 많아요. 4단. 그리고 고질병은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이 좀 자주 와서 밀리는 느낌이나 핸들 떨림이 오곤 하는데 요게 카센터 가시면은 진단을 ABS 모듈 나간 거라고 해주는 데가 조금 있대요. 교체 가격이 아마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냥 단순 디스크 변형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럴 때는 디스크를 연마하면은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연마는 자동차의 본고장, 장안평 기준 장당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전체적인 내부 센터페시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돌출형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차들이 아까 봤었던 토스카도 그렇고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였는데 이렇게 돌출된 형태의 센터페시아가 별로 없어서 이때 당시엔 이 디자인이 정말 센세이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해본 결과 내부 공간이 요즘 차만큼 넓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뭐 디자인이라든지 공간, 편의성, 여러모로 빠지는 부분이 딱히 없는 차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 날씨 추울 때 앞에 서리 같은 거 녹이기 위해서 열선 기능도 있고, 야, 진짜 이때 당시에 이런 옵션이 탑재된 차량들이 별로 없는데 신기했어요. 어머머머, 세상에 SM5202다. 와, 이것도 명차 중에 명차죠. 정말 오래가는 차인 것 같아요. 이게 연습용 차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중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아반떼 때보다 폭도 덜하고 LPG로 선택을 하신다면은 연비도 잡을 수 있거든요. 가솔린으로 환산하면은 연비가 그래도 10km대는 뽑을 수 있다고 해요. 부식도 걱정 없는 차고 내구성은 진짜 짱인 차라서 뭐 여러모로 괜찮은 차이긴 한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좀 많이 올드해요. 시대가 보여. 완전 연습용 차로 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근데 나는 그래도 연습용 같은데 좀 그것도 한 2, 3년 탈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까 봤던 인프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구형이라서 옵션과 트림 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 엉덩이 끝에 보면은 520V라고 적혀진 차량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닌데, V라고 적혀진 차량은 풀업이니까 V 달린 걸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부를 보더라도 좀, 와, 이거 응답하라 같은데? 야, 이 센터피시아는, 진짜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연습용 같은데, 뭐 인테리어,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은 살 만한 차가 없어요. 에?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요게 YF 점오세대예요. 이 가격일 리가 없는데? 12년식인데 390? 이런 차들은 보험부터 봐야 돼요. 아, 이거 전손된 차네요. 그리고 내차 피해가,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일, 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500!
아우, 이 16년도 사고에 1,000만 원짜리가 잡혀 있네요. 이거 누르면, 어머머머, 이거 엑스페셜가 이거 몇 개야? 요거는 앞방도 있고, 옆방도 있고, 뒷방도 있고, 아주 이거 삼박자를 고루 가셨네요. 뒷방은 아까 그두 번째 사고였던 것 같아요. 뒷사고는 그래도 뭐 트렁크 룸 먹는 정도인 경우가 많으니까 괜찮긴 한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방에 X가 많은 차들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스칸 아까 봤고, 뉴 인프도 아까 봤고, 오, NF 소나타, NF 소나타. 당시에 SM5랑 투탑, 쌍벽을 잃었던 차인데, 아마도 중고차 단지 가서 300에서 400만 원대의 중형차를 이야기하시면은 SM5나 아니면 지금 보는 NF를 많이 추천해 주실 거예요. 뭐, 디자인도 무난하고 스탠다드 한것 같아요. 하체도 꽤 튼튼한 편이고, 뭐, 장고장을 떠나서 현대니까 정비비 부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런 차들은 고치면서 타실 거 생각하시면은 외판이 싸니까 뭐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이때부터 현대 차들이 지금처럼 가벼운 느낌을 잘 내서 아까 말했었던 뭐 SM5 이런 차들은 초반 가속감 같은 게 살짝 굼티고 느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NF는 지금 차들처럼 엑셀감도 경쾌하고 핸들도 라이트해요. 승차감도 어떤 분들은 요 다음 세대죠? YF보다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전 옵션 쪽에서는 SM5한테 확실히 좀 밀려요. 아마 VDC 달린 차를 찾는 것도 어려워서, 근데 NF는 부식으로 좀 유명한데, 특히 지펜더 부식이 아주 큰데, 요게 보통 수리를 하면은 부식난 부분만 잘라내고 다시 붙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시 부식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대요. 07년식 이후로부터는 조금 괜찮아지니까, 07년식 이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F에 들어간 게 세타 엔진인데, 아직은 괜찮은 편에 속해요. 공회전일 때 RPM 안정, 이런 거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F를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지방 쪽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택시를 부르니까 NF 소나타가 오더라고요. 그게 한 2년 전쯤이었는데,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도 보면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심플, 노멀, 스탠다드의 표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나만 타면 되죠. 아,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요것만 보고 제가 이야기를 끝낼게요. 여기 있다.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 그냥 로체의 페리 버전이에요. 제가 이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되게 옛날에 이 로체 이노베이션을 새 차로 사신 분이 있으셨어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누가 차 빼달라고 들어오셔가지고 번호를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번호판이 1234면은 1234 로체 빼주세요. 이랬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1234 로체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러셨어요. 나 무슨 뭐 광고 찍는 줄 알았잖아. 아무튼 이게 옛날 기아차의 옵티마 후속작이고 지금의 K5의 뿌리 같은 모델인데 보면은 이때 매물은 거의 LPG예요. 왜냐면은 NF보다 저가형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준준형 플랫폼이라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판매량도 적었어서 그랬어요. 뭐, 그래도 NF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었어가지고 영업용으로 많이 쓰였대요. 근데 요거는 가솔린 모델이라서 하체 부식을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링 밸브나 가스켓 쪽 문제 때문에 시동 꺼짐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 밟을 때 딱딱 소리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NF랑 같은 세타 엔진인데, 같은 그룹이라도 단가에서는 현대보다 쌀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부 소음이나 마감 퀄리티에 있어서는 NF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외에 성능감은, 장고장도 덜하고 내구성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사진을 보더라도 덜 노티가 나는 것 같아요. 뭐, 뭔가 좀 요즘 깡통차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핸들부터 해가지고 센터피시아의 이런 디자인들이 아까 봤었던 NF 소나타 안에 센터페시아로 보면은 요즘 소나타와 연계성이 진짜 아예 없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롯데 이노베이션은 K5 깡통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연계성이 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디자인도 보면은, 뭐썩 그렇게 시대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그릴이 가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초기형이고, 후기형은 그 호랑이 코 있잖아요. 타이거 노즈 그릴. 그거를 형상해서 만들어진 그릴이 있기 때문에, 요 그릴로 초기형과 후기형을 나눠서 볼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크롬 직선 그릴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와, 오늘도 차몇개안본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역시 엔카는 시간 순삭이야. 오늘 가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잡긴 했지만 지금 본 매물들은 가급적이면은 300대에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비비는 애초에 빼두고 구입을 한 후에 차량 컨디션을 조절을 좀 하신다면은 연습용 카트지만 그래도 좀 오래 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승차감을 위해서 뭐 미미 이런 것도 가면 좋긴 한데 웬만하면은 미미까지는 가지 마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